선수가 사냥을 안 하면 무엇을 할까요? 같이 안 가실랍니까? 두 사람은 제의를 거절해야 하는 신을 찍던 중 정만식 씨가 나가지 못하면서 NG가 났는데요. 이때? 자, 이번에는 배성배 체면 따윈 버리고 눈썰매와 합체. 김상호 씨도 합류해보지만 에휴. 한 번만 태워줘. 어구, 우리 정만식 씨. 아, 신나셨잖아. 덕분에 몸은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던 촬영장. 마지막 관전 포인트.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대호입니다. 이전까지 한 번도 한국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았던 독특한 소재. 호랑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. 주작은 잘했어요. 재밌겠다. 금방 아니야, 산주다, 산주. 사람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는 상대이자 산의 주인이라 불렸던 호랑이. 세계에서 최고로 용맹스럽고 강인한 동물이 우리 호랑이 고려범입니다. 몸 전체가 3m80, 꼬리는 1m. 몸무게는 400kg, 500kg까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. 우리의 그 민족 혼을 대표하는 이 동물이기 때문에 신성시하고 혼적인 동물로 우리가 이제 숭배하죠. 영화 대호에선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벽하게 재현된 조선 마지막 호랑이를 볼 수 있다는데요. 배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중요한 상대 배역이 실체가 없는 컴퓨터 그래픽일 때 아주 막막하죠. 볼 수 없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말 대호에게 던져지고 물리는고 있는 것처럼 배우들이 직접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. 빈 공간에 이제 호랑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호랑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, 배우들이 거기에 대한 리액션 반응을 느껴줘야 돼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. 그냥 여기에 호랑이가 입혀지는 거잖아. 그지? 대충 여기에 그냥 호랑이가 있다. 그렇게 CG로 완벽하게 재현된 조선 마지막 호랑이 대호의 실체는 여기까지입니다. 극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. 이번 겨울 호랑이 한 마리가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갈 겁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이놈으로 박수 한번 세게. 그거 말고요. 그렇죠. 고맙습니다.